안녕하세요. 21년 9월 14일. 오늘도 농이산행, 송이산행으로 왔는데, 이제 초입이거든요. 초입이 좀, 음지로 넘어가려고 양달 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 동네에서는 이걸 굽더덕이라고 불러요. 굽더덕이. 뭐 정식 명칭은 흰 굴뚝버섯인데, 얘가 나면은 벌써 이제 능이가 끝물이라는 말인데, 뭐 사실 어제도 좀 높은 고지의 능이버섯은 이미 녹아내리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여기 충북 지역은 벌써 능이가 끝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좀더 제가 능이 자리로 열심히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밤버섯, 그러니까 다색 벚꽃버섯이죠. 원래 명칭. 근데 뭐 대부분 사람들 다 밤버섯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오늘 이 밤버섯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버섯이거든요. 좀 볶아가지고 이제 고기하고 같이 볶아 먹으면 맛있어서 내려갈 때 지금 능이버섯, 송이버섯에 집중하고 하산길에 이제 이 밤버섯은 좀몇개 따서 저녁에 소주 한잔 해야 되겠습니다. 또 찾아볼게요.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긴 한데요. 저 밑에 하고 저 위로도 몇 개가 있긴 한데 저 바로 밑에 사람이 한명 지나가고 있어서 저는 조용히 한번 빠르게 찍고 제치해야 되겠습니다. 저 밑에 사람이 가서 조용히 송이버섯 채취했는데 7개네, 7개. 작은 거는 한 3, 4개 더 남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또 추석 때 올라와서 아마 더 올라올 것 같아요. 이제 머리 내밀고 조금 올라오는 애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번 태풍에 아마도 또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송이버섯은 좀 뿌리를 흔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많이 분 해에 송이버섯이 좀 많이 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번 태풍이 아마 송이버섯 나는 데는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번 태풍 이후, 추석 이후 송이버섯 이제 피크가 될것 같네요. 이제 하산을 했고요. 차 근처에 그 묘지가 있는데, 이 묘지에 이렇게 하소 화불이 있어요. 이건 뭐 묘지 거라서 손도 못 대겠고, 벌써 이렇게 시방이 달렸네요. 사람들이 하소하고 박주갈이하고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이게 박주갈이는 또 바로 옆에 있죠. 이게 박주갈이 모양이고요. 이제 이게 하소 입 모양이에요.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 모르겠는데, 이거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알아보시고, 정말 눈썰미가 없으신 분들은 몇 번을 알려드려도 계속 박주갈이하고 헷갈리시더라고요. 저 이제 그래도 송이, 능이, 굽더덕이, 밤버섯 뭐 먹을 만큼 해왔고요. 이제 또 파주까지 장거리 운행을 해야 돼서 일찍 내려왔어요. 이제 내려가서 씻고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추석 전에 한 17일, 18일쯤에 아마 또 내려와서 또 산을 가지 싶어요. 그때 다시 뵐게요. 저기 박주갈이 시방도 있는 걸 비교해 드릴게요. 이 하소 시방은 이렇게 매끈하고 좀 길쭉하죠. 이게 박주갈이 시방이에요. 박주갈이 시방은 이렇게 좀 통통하고 오돌토돌한 돌기가 좀 많이 있어요. 이게 박주갈이 시방하고 하소 시방하고도 구별이 되는데 보통 분들은 구별을 잘 못하시니까 그냥 딱 봐도 티가 날 거예요. 여러 번 봐야 돼요. 여러 번 보면은 다들 구별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 하수오 요 똑같은 시방이나 잎 모양을 보면은 한번 캐서 술한병 담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 하수오 술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제 여러 병 담가 놓고 이제 뭐 집에서 한 잔씩 마시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다음에 뵐게요.